안녕하세요. 몸실 안승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정리채미를 할때 용인 도시항공 정리채미를 할때 갑자기 분봉이 났습니다. 그래서 분봉을 어떻게 잠재우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잠재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봉 나네. 지금 분봉 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저기 저저 지금 저기 저 나가니까 저렇게 왕 나가고. 지금 왕도 나갔을까요? 안 나갔지? 아직은 안 나갔지? 아니, 못 나가도 날개 잘라. 아, 다 날개 잘라 놓으셨구나. 분봉 나지 말라고 물을 열로 식혀주는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리 뭐 태어나든 아닐 거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지. 아, 하늘을 보니까 별들이 엄청. 여기는 와태 시끄러워. 이렇게 볼 수가 있으라는 느낌이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거 안 넣어줘, 이거? 저기 왜다 놔야지? 몇 프로 넣어? 저번에 잠잠해지죠. 탭을 안 나오죠? 네. 이거 방법이라. 탭을 안 나오잖아. 다행이다, 그죠? 네. 어떤 걸 이용하냐면, 얘들이 온도에 민감하다. 일기에 민감하다. 그러니까 물 뿌려보니까 차갑다. 네. 안에 열기가 식어버려. 야, 이제 지금 나가면 안 된다. 가지 말자. 그럼 언젠가는 쟤또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내가 하는 거예요. 대 임대양봉이. 지금 죽은 지 얼마 안 돼요. 날개가 잘려서. 분봉을 했는데 날개는 일부러 잘랐는데. 분봉을 한 열에 대해서 죽었네. 그렇지. 1차 뭐가 나오냐면 여왕이 나오질 않아요. 먼저 나오는 거는 일본이 먼저 나와요. 제일 처음에는 정탐꾼이 나와요. 정탐꾼이 나와서 자리를 보고 그 다음에 일본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일본들이 나오면 이제 여왕이 거기가 붙게 돼요. 또 그 여왕 냄새 맡고 벌들이 이제 촥 합니다. 완전히 그리고 뭉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저 분봉 나서 하나가 가버렸나요? 안 갔지. 안 갔습니다. 네. 가기 전에 이미 물을 갖다 찌틀었어요. 예예예. 예. 그럼 우리 안에 있나요 지금?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예. 사장께 3년이고 풍경을 풍경스럽더라고. 예예예. 예. 옆에서 보다 보니까 뭐 이런 거 잘 알아요. 소리만 듣거든. 소리 듣고 벌써 알 거예요. 소리가 좀 이상하니까 쳐다보니까 분봉이 나고. 아. 그 옆에다 예금을 해봐야 돼. 여기 또 천여왕이 있을 확률이 있을까요? 왕대가 있죠. 왕대가. 왕대가 천여는 아니고 천여가 거기서 새로운 왕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네, 하루 이틀 전에 나가니까. 아니, 먼저 태어나서 나가면 입장 보내는 사람도 입장이 곤란한 거고 가는 사람도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자, 도움이 되셨을까요? 안타깝게도 여왕벌이 죽었네요. 하지만 그 안에 처녀왕 또는 왕대가 있어서 다시 새로운 또 세력들이 잘 살아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